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좀 흥미로운 비디오를 봐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남겨야겠어요. 바로 그 갱베이의 멤버이신 것 같은데 강가 이분하고 얼딘이라는 아티스트가 협업한 곡인 Bad Boys입니다. Bad Boys 피처링에 976 Beats라는 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이거는 2021년 3월 27일 날 올라온 뮤직비디오입니다. 바이브가 되게 특이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음악이 매보이스여서 뭔가 좀 플레이보이? 아니면 뭐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badass? 막 약간 이런 그런 캐릭터들을 생각을 했으나 구독자님들께 물어보니까 굉장히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좀 반전적인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몽골의 사원이라고 하죠. 예, 그게 나오고 숙녀복을 입고 이분들이 막 퍼포먼스 하시는 것도 있는데 뭐지? 이 바이브는 뭘까? 하면서 좀 지켜보던 뮤직비디오였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강가 얼딘의 Bad Boys featuring 976 Beats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몽골의 승려복은 저렇구나. 나라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씩은. 아, 나 이거 비트도 유니크하고 바이브도 유니크해서 인상 깊었어요. 오. 이분이 얼딘이죠? 목소리 되게 높아네. 절이 되게 웅장하게 생겼어. 한국의 사원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오. 단체로 스테디움 자켓 맞춰 입고 나온 거 되게 멋있네요. 이 도판 목소리로 사랑 얘기를 하는 게 또 하이파한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오, 존나 멋있는데? 플로우가 타이트하고 좋아요. 그래, 요즘 스타일의 사랑 노래는 이쯤은 돼야지. 뻔한 분위기의 그런 사랑 노래보다는 이런 바이브가 더 좋은 것 같아. 비트도 너무 좋은데 이거?
야 이거는 유니크함의 절정이다. 야. 뭐 랩, 비트, 뭐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이런 분위기들 전부 다 좀 처음 접해보는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좋았어요. 야, 제가 예전에도 막 몇 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사랑에 대한 이제 가사가 나오는 어떤 뭐 힙합이라든지 발라드라든지 제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막 흥미롭게 느끼는 사람은 아닌데 요즘은 있잖아요. 약간 트렌드가 저도 한국 힙합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사랑 노래가 있는데 그 뻔한 방식의 멜로디와 뻔한 방식의 음악적인 전개 방식이 아닌 뭔가 좀 다른 바이브, 뭔가 좀 새로운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사랑 노래를 풀어내는 게 약간은 좀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 그렇잖아요. 뭔가 막 가슴 아픈 뭐 애절한 멜로디가 있고 막 눈물이 나올 것 같고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지겨워한다고. 이렇게 유니크한 바이브. 야, 나 진짜 승려복 입고 막 퍼포먼스 하는 것도 처음 보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막 높은 목소리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난 이런 바이브가 마음에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뻔한 접근법으로 가는 사랑 노래는 저한테는 좀 흥미를 느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거 되게 좋은데 진짜 이거.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